제가 예전에 이런 미니카드를 만들었었어요. 금박 후가공까지 해서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었죠. 그리고 시간 날 때 조금씩 작업을 해서 움직임을 넣고 있습니다. 지난번엔 생일 축하 카드를 움직이도록 작업을 했고 이번엔 새해 인사 카드를 작업했습니다. 오늘은 이 새해 카드를 움직이게 작업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. 첫 순서로 안 움직이는 원본을 열어서 확인합니다. 그리고 이 이미지를 어떻게 움직일지 스케치해봤습니다. 이 과정을 보면서 그림의 각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리할지, 얼만큼 상세하게 그려야 할지 고민해봅니다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면 글자가 샤라랑 나오고 반짝이가 뜨는 모션을 계획했습니다. 이제 제가 움직이고 싶은 부분들을 따로따로 떼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. 눈은 깜빡이는 과정은 다 그려졌고 캐릭터의 각 부위를 하나하나 따로 그렸습니다. 겹쳐서 가려진 부분들도 다 보이도록요. 반짝거리는 별도 몇 단계로 나눠서 그렸습니다. 다 그렸으니 포토샵 파일로 컴퓨터로 옮깁니다. 각 항목들 레이어들을 정리하고 저장할 준비를 해줍니다. 레이어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파일로 저장해주는 기능으로 모션을 만들기 위한 파일을 준비합니다. 텍스트가 쓱 나타나는 효과는 다른 전문가분이 올려주신 튜토리얼을 보고 만들었습니다. 텍스처 랩스 채널에 이 영상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따로따로 저장된 모션 소스 파일들을 불러오고 미리 만들어둔 텍스트와 위치 크기를 맞춥니다. 제가 모션을 만들어가는 순서는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합니다. 여기서는 눈이 되겠네요. 눈을 감을 때 눈썹도 움직이도록 맞춥니다.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는 효과를 위해 눈코입 위치도 바꿔주었습니다. 퍼펫툴을 이용해서 각 부위에 왜곡을 만들고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. 아무래도 모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. 오늘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지팡이를 휘두르는 팔입니다. 한 장의 팔 그림을 퍼펫툴로 왜곡하고 위치도 바꾸고 회전도 시키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팔을 휘두르게 만들려고 시도하는데 따로 그려놓은 지팡이와 손의 싱크를 맞추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차라리 처음부터 지팡이를 들고 있는 팔을 10여 장의 각 장면들을 하나하나 그려버리는 게 모션 만들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 같아요. 정말 힘들게 왼팔을 만들고 오른팔과 몸, 꼬리까지 차례로 모션에 넣었습니다. 각 요소들의 움직임이 완료되면 몸 전체를 하나로 합쳐서 이동이나 회전값을 넣어 움직임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글자를 배치하고 주변에 들어가는 장식을 넣어줬어요. 몇몇 장식은 크기를 조절해서 더 반짝거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. 파일을 영상으로 저장을 했고 따로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GIF로 저장을 했습니다. 오늘은 예전에 그린 그림을 움직이게 바꿔봤어요. 정말 많은 부분이 생략됐지만 대략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